안녕하십니까. 전재현 씨 뉴스 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 도내 16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했고 자가 격리 의무를 위반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초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전라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간호사인 42살 A씨는 지난달 8일부터 22일까지 대구 병원에 의료 지원을 다녀온 뒤 장수의 부모집에서 자가 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아 전북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A씨는 앞서 두 차례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세 번째 검사에서 확진으로 판정됐습니다. 또한 보건당국은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놓고서 외출했다가 추방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주에 입국한 이들은 휴대전화를 거주지인 원룸에 그대로 둔 채 어제 오후 군산 음파호수공원 등지를 돌아다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같은 사실이 법무부에 통보됐습니다. 자가 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 전라북도 내 지역사회 전파 방지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는 자가 격리 규정 위반 시 내 외국인 구분 없이 또한 유학생 구분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4.15 총선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전주와 익산을 잇따라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밖에도 각 당과 후보 진영마다 치열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전북을 찾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 4.15 총선은 코로나19가 끝나고 닥칠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를 구성하는 총선이라며 코로나19 방역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생 위기는 정의당에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또 전북의 열석을 다 파란색으로 채우기보단 새석이라도 노란색을 함께 입혀 더 강한 민주주의를 만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북 과감한 민생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그 이야기를 할 정당이 바로 우리 정의당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심 대표는 이어 익산 북부시장과 낭산 폐석산 현장을 찾는 등 전북 지역 후보들에 대한 지원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기득권 정당은 자기들 밥그릇만 생각합니다. 우리 정의당은 우리 사회적 약자인 이분들을 돕고 그분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한 정치활동을 하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로 표심에 호소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 주말 유세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후보는 직접 모악산 산행에 나서 4년 전 도민들에게 회초리를 맞았던 민주당과 자신의 변화를 주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변화된 우리 민주당과 김윤덕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내고 또 집권 여당으로서 전라북도 지역 발전과 무소속 김광수 후보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며 방역과 쓰레기 줍기 등 봉사활동으로 조용한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꾼을 뽑아주십시오. 당당당 하지 마십시오. 당이 일하지 않습니다. 일은 사람이 합니다. 선거까지 이제 11일. 코로나19로 인한 깜깜이 우려 속에서도 면면을 알리려는 후보들의 선거운동과 각종 토론회가 본격화하면서 4.15 총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농수산물을 제때 내다 팔 수 없게 된 농업민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요. 자치단체들이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하고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특별 판매를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딸기와 방울토마토 등을 한 대 묶은 꾸러미를 공무원들이 차 트렁크에 실어줍니다.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서 구매자는 값을 지불하고 곧바로 장터를 빠져나갑니다. 전라북도가 마련한 드라이브 스루 농수산물 특별 판매장이 차량들로 북적였습니다. 임시 판매장에서는 친환경 농수산물이 최대 50%까지 내린 가격에 5톤 이상 팔려나갔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생산자들을 대신해 전라북도가 직접 판매에 나섰습니다. 이런 기회에 농민들도 좀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준비했으니까 다음에 또 오세요. 요즘 장을 보는 일조차 조심스럽다 보니 이처럼 간편하고 빠르게 물건을 구입할 수 있어 시민들도 크게 반겼습니다. 나
하길래요. 뉴스 봤어. 인터넷으로. 인터넷이요. 인터넷. 네. 감사합니다. 사전 예고와 홍보가 잘 이루어져 행사장은 별다른 혼잡이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임실군도 군청 광장에서 드라이브스루 지역 농산물 팔아주기 직거래 행사를 사흘간 열어 1,000만 원 이상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전북의 지역 상생과 위기 관리 능력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광 숙박업의 타격이 극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익산시의 경우 관광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두 달간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5%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여행업의 경우 외국인의 방한은 물론 외국으로 나가는 여행 상품도 모두 취소돼 상당수 업체들이 무급 휴직을 시행하는 등 사실상 개점 휴업인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